나날이 발전하는 스마트 기기와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펜이나 지우개를 쓴다는 것이 낯설어진 세상. 이런 환경에서도 꾸준히 문구용품과 왕구를 찾는 이들이 있고 또 문구왕구 산업은 다양한 방식으로 시장을 이끌어 나갔는데요. 삼성동 코엑스에서는 문구 시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제29회 서울국제 문구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시스페아는 문구, 학용, 그다음에 완구, 판촉, 그다음에 캐릭터 이런 쪽을 총망라해서 10월에 생산과 유통에 함께하는 문구의 축제예요. 이런 축제를 통해서 새로운 문구 가치를 전달하는 거죠. 고급스러운 만년필부터 샤프, 다양한 색의 형광펜과 붓펜까지 여러 브랜드의 문구류를 저렴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문구류를 애용하는 학생들은 지금껏 본 적 없는 대형 문구점에 온 기분일 텐데요. 학교 다니면서 학용품 좋아했는데 이렇게 학용품 많은데 오게 되니까 구경할 것도 많고 좋은 것 같아요. 이 밖에도 따분한 책상 위를 즐겁게 할 아이디어 상품들로 가득합니다. 몽당 연필 끝을 흙에 꽂으면 씨앗이 자라나고 뒷부분에 물을 적시면 잔디가 자라나는 연필. 환경을 생각하며 폐재생지를 재활용한 종이 연필도 있습니다. 또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완구 판매 부스에는 체험 코너가 마련됐습니다. 여러 가지 지점토를 직접 만져볼 수 있는데요. 중학생 아이들도 오랜만에 지점토를 만져보며 촉감놀이에 흠뻑 빠져 스트레스를 날려봅니다. 지금 액체 괴물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재밌었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오고 싶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유익한 전시회인데요. 아이들도 좀 완구 같은 거 보고 저희도 이제 아이들 내년에 초등학교 들어가서 학용품 좀 볼 겸해서 관람하러 왔어요. 신기하고 이런 것들 많아서 유익했던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제품, 신제품 같은 것도 있는지 좀 다양한 제품을 구경하기 위해서 왔는데 오늘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좀 좋은 제품, 재밌는 제품이 많아서 오늘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는 9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리는 서울국제문구전시회. 주말 나들이로 아이들과 함께 방문하시는 건 어떨까요? TBS 리포트입니다.